객관적 평가를 받았던 박경훈 분단위 예비 후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박절춘 후보를 단수 공천할 근거가 없습니다. 당 규정상 다수의 공천 신청자가 있을 경우 인지도나 경쟁력에서 압도적 차이가 있을 때에 단수 공천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박철중 후보는 지역 인지도나 발전 기여도에서도 그리고 정과 유무 등에 기반한 청렴도에서도 결코 타 후보를 압도할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과 지역 공헌으로 객관적 평가를 받아온 박경훈 전 도의원이나 글로벌 여성 전문 인재로 지역에 오랜 기반을 두고 있는 김담희 후보에게 공정 경쟁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입니다. 둘째, 박철중 후보 공천은 공공연한 밀실 공천입니다. 수영지역 정가에서는 일찍이 제1선거구 공천은 박철중 후보로 정해졌다는 이야기가 기정사실처럼 전해졌습니다. 그 풍문은 국민의힘의 공정과 상식을 믿고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타 후보들에게 당협위원장 공천은 이미 결정났는데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비아냥 끊임없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풍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용구 현 당협위원장은 2020년 12월 부친의 기자 매수권과 본인의 일감몰이인 증기 편법 증여 혐의로 탈당했던 전복민 의원입니다. 전복민 의원 탈당 후 부친은 실형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고 본인의 불공정 재산 증식 혐의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당이 경선으로 경황이 없던 틈을 타 슬그머니 복당하였고 이후 최고위원회에서 자격 없음을 보류되었던 당협위원장직도 일말의 혐의 해소와 소명 없이 슬그머니 복권되었습니다. 당에 지대한 피해를 입히며 탈당했던 인사에게 부산 보수의 자존심인 수영구 지방선거 공천권이 있다면 국민의힘엔 미래가 없습니다. 부산시당과 중앙당 공심위에 묻습니다. 위 귀문제 제기에 대해 우리 수용 국민과 당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담희 후보의 재신 신청은 신청 다음 날 짧은 문자 한 통으로 기각 통보를 통보되었고 박경훈 후보의 재신 신청은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일 저 박경훈 후보의 신청마저 일방적인 묵살과 압살로 일관한다면 그렇게 불공정 밀실 공천으로 당이 망가지는 모습을 결코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당원분들은 이 억울함을 참고 선당 구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이 잘못됨을 바로잡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면 일부 세력들에 의해 당이 불공정과 비상식의 상징이 되어 간다면 용기 내어 그 잘못을 바로잡고 저희 개개인의 미래를 감수하는 것이 진정한 선당공사입니다. 진정한 정권교체를 위해 부산과 국민의힘의 진정한 승리를 위해 부산시당과 중앙당 공심위에게 부산 수용구를 다시 한번 정확히 봐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수용구 제1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 박경훈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안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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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뭐 이게 잘못된 방법으로 기각이 난다 하면 저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지금 다른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전략공천 받은 분이 자기가 전략공천 받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선거를 하자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경기도인데 이 경기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경기도는 자기가 도의원으로 전략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선을 하자. 이거는 주민들의 그리고 이때까지 뛰어왔던 후보들의 예의가 아니다. 그러면서 경선을 하자고 제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네, 질문이. 네네. 지금 국민당에서 네. 경선 외대 그룹도 반발을 얘기했어요. 그 기자회견하는 사람이 부지기신데 네네. 사실 솔직히 시인 후보가 기자회견하는 게 오늘 처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단체라고 했는지.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그 경선 대신 요청 자체가 기각되어서 지금 한 분은 기각되었고 한 분은 신청을 했는데 네네. 그 이후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무튼 뭐 제가 한 대까지는 다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아, 저 국민들께 도와야 할 텐데요. 네. 그 미실공천에 대해서 풍부히 현실화됐다라고 미실공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천 결과를 놓고 말고는 미실공천이라고 하는 다른 근거가 있으신가요? 근거 미실공천이라는 거는 제가 작년부터 제가 지역에 뭐 제가 지역을 많이 돌지만 그 여러분들이 이미 정해졌다 이제 정해졌고 그런 뭐 기초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청장 시의원 다 정해졌으니까 지금 하는 것은 진짜 뭐 헌일이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 또 자기들끼리도 다 정해놓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금담이 후보 그 아까 문자 한 통으로 기각 통보가 왔다고 하루 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문자가 어디서 온 거죠? 공항당에서 왔는가요? 중앙당은 아니고 부산 광역시당에서 왔습니다. 시당이 대신을 요청했는데 다음날 바로 그냥 기각이 다녀왔다고. 네.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조치는 안 하시고 오늘 기자회견을 보시다고요. 네. 박경훈 후보는 네. 그 지역에서 구의원도 하셨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용을 뭐 흐름을 다 아실 거라고 보는데 네, 네. 오늘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그 과연 그 당이 이런 흐름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뭐 어려우시겠지만 그 방법은 수긍하거나 아니면은 그 무슨 출마하고 선언하거나 이런 양당 간의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고 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어렵게 기자회견을 오셨는데 정확한 입장이 나와야 우리도 쓰는 강도나 양이나 뭐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거 뭐 이래 놓고 그냥 대신 안 되면 없어져 버리고 백의 정문 한다고 제가 공심위 때 제가 질문을 받은 게 그 면접보면서 질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경선을 하게 되면 전국민 후보한테 열심히 하겠냐 같이 도와주면서 그리고 만약에 경선에서 지면 승복하겠냐 그런 말을 질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승복한다. 승복하고 저는 돕겠다. 저랑 상대방 후보 만약에 상대방 후보가 이기면 저는 그쪽에 돕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저도 지역에서 여기서 태어나고 수용구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이게 수용구에 보면 거의 보수의 우리 부산의 텃밭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나는 같은 느낌이 드는 그 현상이 계속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안타까워합니다. 이게 미실공천은 옛날부터 해왔던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러면 왜 서로 전형에서 그냥 그 떨어뜨리지 PPS에 같이 있으면 그리고 김다미 후보처럼 젊은 뭐 미래세대 그런 걸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의아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수긍할 거냐? 지역위원장을 도와서 동생들 뭐 하겠느냐? 이런 물음을 물어본 네네. 사람이 현역 정치인이에요. 청년 심사위원이에요. 누가 설명은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아 청년 회원은 아닙니다. 네. 청년 정 청년 그 공간위원이었고 그렇게 그걸 저는 이제 수긍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경선만 시켜주면 하겠냐 하길래 저는 예 그렇게 경선만 시켜주십시오. 또 책임감은 100%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위장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수긍한다. 뭐 100%를 하든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경선만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간간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 오늘 여기에 책임이 되신 부산시당 이사님께서 한번 그 시당에 한번 방문을 하셨거든요. 네, 원래 그걸 들어주지도 않아서 다 도망가고 전화도 쳐다봤지 않고 그냥 멋대로입니다. 완전 독재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은 100% 당수를 추천했고요. 임장희 후보는 여성 신인 청년인데도 경선조차 보이고 우리 후보밖에 없습니다. 다들 후보 다 경선 다 했습니다. 아니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 앞에서 이따위 짓을 한다고 합니까? 아니 잠깐만요. 여기는 기자회견 해야 되니까 보석하고 이름을 밝히고 질문해 주세요. 저는 가야일보 양상무 기자입니다. 네.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잠깐만 다시 질문할게요. 그 박경훈 네. 후보님 그러면은 그 김담희 후보는 경선 들어가면은 신인이고 여성이 가산점이 많잖아요. 그 경선 들어가면 굉장히 유리하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경선을 못 넣어주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위원장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올 정도면은 이거는 경선 안 붙여주면은 재심 안 받아주면은 총선 때 그냥 있지 않겠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당연히 네, 맞습니다. 지역위원장이 네, 맞습니다. 중심이 되는 지역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세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시당의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결론적으로 시장님이 거쳐간 지역구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네, 굉장히 주목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네, 네. 이 수영구에서 와서 공천에 대해서 불공정 공천을 주장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네. 그럼 한 번 더 여쭤보는데 무소속 출마라든가 아니면 뭐 아주 그 강력한 뭐 단식이라든가 삭발이라든가 이런 강력한 항의를 추가로 할 용의가 있는지 오늘 기자회견이 맥시멈인지 네 추가로 강력한 행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 총선 때 또 강력한 행동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 펄리주스의 고강혁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왔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다 보는 펄리주스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부산시 당에서는 거의 독재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제 앞에 계신 분 혹시 부산시당 강혁이 분 아니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뭘 끊어요? 기자 이제 뒤에 분도 계시니까 그냥 네,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5호를 네. 하겠습니다. 네, 불공정 교탄 불공정 공천을 교탄한다. 네, 세 번 하겠습니다. 네, 불공정 공천을 교탄한다. 김찬한다! 김찬한다! 불공정 공천을 교탄한다. 김찬한다! 김찬한다! 불공정 공천을 교탄한다. 김찬한다! 김찬한다! 네, 이상 기자회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